그 임성근 증인? 네. 혹시 문자 주고받는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예.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느 괜찮지 않습니다.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주 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광주 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입니까? 네. 현직 검사하고 혹시 그분 변호사 자격 없죠? 변호사 자격 없죠? 현직 검사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요, 지금. 제 법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7월 30일까지는 자기는 그 혐의 사실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구명 로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문 올렸는데 저 사실입니까? 예. 저것도 사촌동생 검사 자문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검사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그 감찰이 문제 있다고 앞장서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공수처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에게 부적절하게 검사로서 계속해서 자문을 해주고 오늘까지도 청문회 중인 증인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